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e Ruth.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ld cap too. She's got a pet down of 30 for the mind. Selling little bottles of love potion number 9.못 봤어요. 저희가 오늘 커플 저희가 그 정도로까지 같이 저희가 청담동 부부라고 소문은 났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청담동 부부라고 소문은 났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유, 좀 죽으셨어? 잠은 잤는데 장구가 좀. 내가 널 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게 좋다고 하던데 내가 더 사랑해. 오늘 혹시 패션은 아니, 늘 보던 칼라 매치라서요. 괜찮아요. 근데 목걸이는 오늘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목걸이는 오늘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정말 로봇처럼. 말이 없어도 어떡하지가 않아. 우리 어제 퇴근을 같이 해가지고. 이종재 정성. 야, 사진 찍어야지. 아니 근데 여기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야 여기 맞냐고. 오늘 저기 여기 여기 저 집사 공사장인데 저희가 네. 저희가 아는 그분들 만나러 온 거? 네. 아니요. 이거 약간 르와르 촬영하는 데 아니야? 어 냄새가 야 냄새도 나는데 심지어? 약간 거미줄 벌집이야 뭐야 이거? 이거 턱걸이 하는데? 아 이거 어? 어 이게 뭐야 근데? 아니 오늘 기사 났잖아. 네. 이정재 정우성 형 나온다고. 그거 2주 전에 났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날 아니야? 여기 촬영장 아니야? 왜 여기로 불렀어? 이정재 정우성 형 나온다고. 그거 2주 전에 났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2주에요. 오늘 그날 아니야? 간판도 없는데. 야, 세트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와 그래도 기대돼. 아 진짜 웬만하면 다 봤을 텐데 우리 그지? 네. 우성이 형 한 번 본 적 있고. 형 맞아? 와 너 어쨌든 형이야 형이. 아 그럼 뭐라 그래 그럼 우성이 형 맞아? 어 친해 형? 아니 방송 한번 했으니까. 아니 연락 잘 알아? 아, 모르지. 죄송한데 문자해? 안 하지. 안 친하지 형이 형 아니지. 우성 씨라 그래야 돼? 우성 씨라 그래야 돼? 시끄러우시네. 시끄러우시네. 아이구야. 신은 아니고. 우성 형님. 자. 어? 들어갑니다. 어? 어? 뭐야? 여기야? 판넬만 있는데? 여기야? 판넬만 있는데? 자. 어? 네, 들어갑니다. 어? 네, 들어갑니다. 어?
뭐야? 뭐야? 어디야? 판넬만 있는 기대돼. 아, 오늘 이 어? 에? 아, 여기 근데 판넬... 그냥 아,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이제?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이제? 판넬만 봐도 멋있다. 아,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뭐야? 직접 나오시는 게 아니고 등신대랑 촬영하는 거야, 오늘? 건물에서 건물에서 냄새가 너무 나. 등신대랑 촬영하는 거야, 오늘? 건물에서 냄새가 너무 나. 키가 작으신데? 아이, 어! 키가 작으신데? 아이, 어! 진짜 루쇼? 루쇼! 루쇼! 우리 왕이 될 상인가? 우리 누구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시니?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거 아시면 우리 사귀는구나. 내가 역사야. 전략 부장 1번 출입점 확보했습니다. 아니, 와, 안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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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 어, 안녕하십니까? 예. 와,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오는데? 앉으세요. 일단, 근데 나는 진짜로 두 분 함께 있으니까 뭐 두 분은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약간 뭔가. 약간 신 둘이랑 지금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네. 진짜 긴장하고 떨리고 있어요. 영화 같아, 영화. 인사 한번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재입니다. 와. 배우 이정재입니다. 와. 내가 여태까지 본 진주 목걸이 중에 가장 큰. 내가 여태까지 본 진주 목걸이 중에 가장 큰. 목에 저런 거 거는 걸 처음 봤어. 부의 상징 아니야? 부의 상징. 야.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우성입니다. 제가 일부러 목소리 더 낮게 깔려고. 좀 더 멋있게 하려고. 그죠? 일부러 좀. 야, 근데 확실히 두 분 나오시는 게 이게 이슈인 게 SBS 최고 수뇌부 두 분이 여기 쪼그리고 앉아 계시네. 목욕탕 의자. 반년 만에 보는 것 같아. 반년 만에. 다 나오셨네, 다 나오셨네. 왜냐면, 아니, CP님은 안 오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와, 눈물 났어. 아니, 근데, 집사부일체에 딱 출연하기에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집사부일체는 제가 1회서부터 쭉 잘 봤었던. 진짜요? 1회서부터 쭉 잘 봤었던. 진짜요? 네네. 오. 거의 완전 초창기 때서부터 봤었기 때문에. 와. 왜냐하면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 초반에 또 지금까지 계속 나오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진짜 사부가 되셨고 사부로 살고 계시는지 저도 알고 싶거든요. 사부. 네. 그래서 다 챙겨 보게 됐습니다. 그냥 멋있다, 선배님. 저는 사실 그 사실 제까지 게 무슨 사부예요. 겸손 한 스푼 얹고 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많이 주저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우리 또 이렇게 정재 씨랑 함께 출연하니까 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실례지만 두 분 중에는 조금 이렇게 예능감, 센스는 누가 더 좀? 우성 씨가 특별하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성 씨가 특별하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통 이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니에요 정재 씨도 뭐 이러지 않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 같아요. 같은 곳이구나. 동현이 형보다는 형이야? 아니 나보다 한참 위시지 않나? 그래 보이지 않나요? 아니 오시기 전에 예. 동현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의외로 많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의외로. 그건 우리가 쉬쉬하자고. 뭐 나이가 중요한가요? 아니, 그리고 오늘 그 기사가 났잖아요. 예. 우리 두 사부님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때 멤버들 딱 차에서 내렸는데 약간 결혼식 가는 느낌으로 많이 꾸몄더라고. 아니 이렇게 옷도 네. 이렇게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좀 대단한 배우님들 나온다고 네.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었는데 네. 다 구두 신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저도 샵 갔다 왔어. 아니 도영이는 뭐 안경도 썼어 오늘. 네. 꾸며봤습니다. 멋지십니다. 저 혹시 아세요? 보이그룹. 아 예. 보이그룹. 아 예. 보이그룹. 야 이름 뭐야? 보이그룹. 와 나 백스트리트 보이즈. 백스트리트 보이즈 이런 건 줄 알았어. 엔싱크. 어. 그치 걸그룹은 아니지. 보이그룹. 맞아. 맞는 말이긴 한데. 와, 나 보이그룹. 야, 보이그룹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야. 걸그룹 맨날 걸그룹. 어, 보이그룹. 근데 이게 사실 정재 형님이 하니까 뭔가 약간 있어 보이는 말 같은데 사실 원래 약간 보이그룹 하면 약간 어, 아저씨가 말하네 이런 느낌. 보이그룹. 보이그룹. 어, 한류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느낌. 아, 보이그룹. NCT입니다. 네네네. 네, 정확하게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모신 두 분이시잖아요. 네. 두 사부님께서 사실 24년 차 브로맨스로도 엄청 유명하셔요. 아.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영화를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어서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네, 그렇죠. 연인이네요, 연인. 아니. 어, 아마 누구보다도 이 트로피를 손에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집에서 테레비로 보고 있을 한 남자 제 친구 이정재 씨. 저희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대표님 정우성 씨 저 상 받았네요. 사실 두 분의 우정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정인데 이번 작품을 함께하면서 더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깐네 신혼여행 갔다 오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연예계에서 가장 의혹이 많은 친구 사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혹? 어떤 의혹? 그렇게 좀 서로 조금씩 더 양보하고 챙겨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래 사귀게 된 것 같아요. 그 멘트 조심하셔야 돼요. 사귀게 된 거라니. 저희는. 좋은 관계입니다. 우정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계에서 가장 의혹이 많은 친구 사이기도 하거든요. 그 예고성으로 이거 대선 주자 후보 특집 때 했던 그 예 그 뭐가 있나 보네. 뭐가 있어요? 아 뭔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부 이슈. 자 사부 이슈. 아 일단 이 포즈가 사실 남자 배우 둘이 이런 포즈 잘 안 해요. 아 과감한 스킨십 24년 차 커플이면은. 24년 차 커플이면은 거의 뭐 약간 사실혼 아닌가요? 약간 사실혼 아닌가요? 사실혼. 사실혼을 넘어 쓴 거죠. 사실혼을 넘어 쓴 거죠. 이건 인정. 사실혼을 넘어 이때쯤 이제 조론. 지난주 사부한테 조론도 있죠. 아 근데 두 분 별명은 청담 부부인 거는 아셨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지금 아빠, 엄마. 그러네, 복장이. 누가 봐도 지금 아빠, 엄마. 그러네, 복장이. 네. 그러네, 복장이. 목걸이 좋아하는 엄마. 엄마 오늘 생일, 엄마 오늘 생일. 복장이. 청담동 사모님 같이. 청담동 사모님 같이.
아니, 사실 오늘 이제 두 분 보시고 저희가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도대체 두 분이 이제 한 작품에 출연하시고 감독까지 또 데뷔를 하셨으니까 후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싶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네, 네. 이 건물이 딱 이렇게 있어 보일 데가 없더라고요. 네. 여기 어디? 제가 2단 요청해서 무너지겠어요. 제가 2단 요청해서 무너지겠어요. 여기 건물 외벽 세게 차면은 막 세게 차면은 약간 흔들릴 것 같던데. 아니, 네. 여기 건물 외벽 세게 차면은 약간 흔들릴 것 같던데 괜찮아요? 뭘 못 잡겠어. 어디를 붙잡고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잡을 데도 없고 다 막 썩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 여기. 아니 영화에 얼마나 투자를 하셨길래? 아니 영화에 얼마나 투자를 하셨길래? 그냥 야 다 갖다 그냥 다 투자한 거야 내가 볼 때. 내가 좀 용돈 이따가 우리 출연료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 야, 내가 볼 때 인테리어 할 돈이 좀 없어요 지금. 와. 와. 바닥. 자 그러면 저희가 아 인사부터 하고 앉을까요? 인사부터. 아, 인사. 어 땀나네. 저희 시그니처 인사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거를 같이 따라 하시면은 저희 프로를 보신 거고 못 따라 하시면은 그냥 아. 진짜 홍보 때문에 나왔다. 네. 생각하겠습니다. 맞아. 자 저희는 집사부 1채 집사부 1채 자 레디 액션. 아예 해본 적 없으신 거잖아요. 그걸 왜 해? 내가 여기 밥 먹었어? 아 여기가 연기 연습실. 아, 와 여기는 더 없네요 뭐가. 그냥 3층에서 할까요? 아니 이거 단상은 뭐예요? 아, 이거 연기 연습할 때 필요한 단상에서요. 이거는 배우들 여기서 연습하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회의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연습을 시키. 아니 오늘 공간이 아니 오늘 공간이 오늘 특별히 이거는 아니 오늘 공간이 오늘 특별히 이거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이사부님께서 어 좀 말씀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아니 공간은 연기 연습실. 아, 네. 공간은. 난 네가 독립이라고 생각해. 공간은. 자, 근데 저희가 이거 헌트 예고편을 봤거든요. 아, 예, 예. 산에 프락치가 있어. 동네? 이 시간부로 24시간 도감청 부처. 김정도의 이름 나올 때까지. 경호 찾아야 돼! 모두 믿을 수 없어. 난 네가 반드시 독립이라고 생각해. 이게 완전 누아르의 그냥 액션이던데. 누아르요? 완전 누아르. 누아르라고 해요. 스파이 첩보. 스파이 첩보물? 누아르하고는 다르죠. 아, 그래요? 누아르가 아닌데. 아니, 누아르가 뭐야? 누아르가 뭐예요? 어둠. 다크. 그러니까 스파이 첩보물인 거죠, 헌트는. 장르물로는 그렇죠. 누아르 같은 분위기도 많이. 아니, 근데 지호 씨가 은근 잘 모르는 척 하는데, 지호 씨가 우리 헌트에 대한 그 정보를 알고, 벌써 저희 뒷조사를 막 하고 다녔다는 그러니까 스파이 약간 스파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원 씨가 저희 다니는 샵에
그래서 거기 시합 직원분들에게 이정재, 정우성은 어떤 인간들이냐. 진짜로? 아니 근데 형은 스파이 활동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스파이가 첩보를 했으면 공유를 해야지 형만 알고 있어요. 아, 저 개인 소장용이에요. 스파이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아,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공유를 해줘야지. 네.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 어떤 게 나왔는데요?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옵니다. 파도 파도. 네, 오늘 다 느끼시고. 사실 저희가 두 분을 처음 이제 그 한 작품에서 본 게 태양은 없다. 태양은 없다 이후에 지금 헌터로 다시 만나신 게 그러면 한 몇 년 만이죠? 그냥 오래간만에. 그렇죠? 그냥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굳이 뭐 연도를 네, 따져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네. 그냥 꽤 오래간만에. 그 안에 도영이가 잘하지 않았어요? 나도 대학 졸업반인데. 나중에 연출하면 나 좀 써주나? 네, 감독님 배우 하겠다고 그러네. 감독님, 저 이번 카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뭐 할 말 없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태양은 없다 때 나와서 지금은 졸업반인. 아. 세월이 이제 지나갔는데 그 기간 동안 둘이서 함께 출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몇 번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다 성사가 안 됐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아쉽고 계속 또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 대학반에서 이제 작년반으로 이제 가는 그런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열심히 찾았죠. 열심히 아. 찾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헌트의 시나리오 초고를 이제 만나게 돼서 아. 그래서 이제 그 판권을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다시 각본을 이제 다시 쓰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그럼 사실 이제 출연만 해도 사실은 뭐 충분하실 텐데 감독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시나리오를 한 4년 정도 쓰다 보니까 완성이 됐고 예. 또 완성된 시나리오를 보신 저하고는 이제 신세계 네. 아수라를 이제 제작하신 사나이 픽처스에서 아. 연출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아.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또 용기를 내게 됐죠. 근데 저